야, 악플을 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원내대표님들하고 예결위가 잘 협조해서 추경심사가 힘들게 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1년 반 이상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는데 국민들께서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하루라도 빠져나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뜻을 감안해서 23일날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원내 지도부님께서 힘을 더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했어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원하는 그 상임위원장과 국회 부의장님들을 이제 매듭을 지을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원내대표께서 취임하신 지 100일이 넘었고 또 9월 되면 정기국회에 각 당이 대선 예비경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각에서라도 이번에 확실하게 매듭을 좀 줘주십시오 하는 말씀 드리고 의장도 이 문제를 이제 매듭 짓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원내대표께서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협의해서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헌재에서 지방자치 선거에 인구별의 4대 1에 대한 의원 결정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비롯해서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생을 생각해서라도 확실하게 이번에 매듭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양쪽 원내 지도가 바뀐 지 이제 또 100일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어서, 이제 뭔가 조금 이제 더 이상 이 국회 원구성 문제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종결을 지어야 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 석 달여 기간 동안에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는 상임위원장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생 챙기기에는 결코 소홀함이 있을 수 없다. 다른 판단에서 각종 민생 법안이나 이번 추경 처리에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의 문제는 또 별개로 또 정치적인 현안이고 민생 현안에 있어서는 결코 야당이 그 문제에서 오히려 앞장서면 앞장서지 거기에 대해서 뒤로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다. 라는 차원에서 그동안 국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보면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경제 운영도 해보면 독과점이 늘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의한 독과점, 그것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도 만들어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걸 상시 감독을 하고 있는데 경제 분야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독과점 문제는 항상 많은 폐단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민의 전당이고 가장 협치가 잘 운영되어야 할 그런 국회에서 독과점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비민주적이고 국민들 보기에도 참으로 부끄러운 그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 선배들이 그동안 국회 운영에 있어서 이런 여야 의석수 비율에 의해서 상임위원을 배정하는 문제는 물론이고 법사위원장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여당과 야당 사이의 균형을 맞추면서 야당이 그동안 맡아오고 혹은 국회의장을 배출한 정당과 법사위원장을 달리하는 정당으로 맡게 하면서 이 균형을 맞춰왔는데 지금 21대 국회 와서 그것이 무너지고 벌써 1년이 넘은 세월 동안 계속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 문제만큼은 국회를 좀 정상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비정상 상태를 불공정 비정상 상태를 언제까지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냐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점에서 이제 우리 여당에서도 가진 집안이시니까 가진 집안에서 뭘 내놓고 베푸는 것이지 없는 집안에서 뭘 내놓을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떻든 아이가 뭐 추경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최대한 빨리 처리해서 국민들에게 이 문제가
근심을 드러내는 좋은 그런 호재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움직여 왔고요. 다만 이제 추경의 여러 가지 배정 문제, 우선 사용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십장 다른 부분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율할 수 있도록 여당이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의장님 이렇게 그 중요한 시점에 저희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그 추경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는 이 막바지에 그 뭐 총각을 다퉈야 될 시기에 저희들이 여야 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중재를 해 주신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번 주가 사실상 추경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주 아니겠습니까? 7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주라서 이 추경 논의에 여야가 보다 박차를 가해서 그 합의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에서도 지금 코로나19로 이 고통을 받고 계신 우리 국민들과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보여주시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 어찌 보면 2차 추경을 통해서 손실보상과 국민 지원을 하는 것은 국회가 할 수 있는 어떤 우리 경제와 민생에 대한 긴급 수혈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결정되고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민생 법안들도 쭉 지금까지 논의를 해왔고 또 계속 처리해가고 있습니다만 추경이 긴급수혈이라면 민생법안은 이를테면 심폐소생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안을 다뤄야 할 상임위가 아직 여야 간에 원만하게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 부의장 한석이 지금 공석으로 있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꼭 이번 7월 임시국회라서가 아니라 일찌감치 해결했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난달 의장님과 논의를 하면서 상임위원장 일석을 의석 비례에 따라서 야당에 양보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사위원장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할 수 있으면 7월 임시국회 안에 모두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떻든 통 크게 여야가 결단해서 협치의 모습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이제 주관을 하셔서 이번 추경 처리와 또 위원장 선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의논을 했습니다. 추경 처리는 여야가 소위의 논의 결과를 보면서 합의 처리를 위해서 23일 합의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고요. 위원장 선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여야의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내일 한 번 더 의장님 주제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해서 추가로 더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상임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여당 또 야당 그렇게 의장께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나누었고요. 아직 의견을 좀 더 각 당에서 수렴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을 더 수렴한 다음 내일 만나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추경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가급적이면 23일까지 처리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빨리 처리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좀 더 살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대한 빨리 추경을 처리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